자,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 해보기로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던 게 수능 문제를 실제로 한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수능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뭐가 있다? 위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맨 밑바닥에 받침으로 깔려야 되는 것이 어순감각, 문법감각.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직독직해, 속독. 1분당 몇 단어? 180단어 이상의 스피드를 내는 실력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뭐를 한다? 문제풀이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그것을 닦지 못한 채로 문제풀이로 돌입을 하니까 멀쩡한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겁니다. 그걸 제대로 잡아가면은 괜찮다. 그래서 영어를 따지기 습관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되돌아가는 습관이라든가 번역 습관 이런 것을 버리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는 딱 하나의 문법 한 줄이 딱 뭐예요? 영어의 모든 문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뭐다? 주어 동사 다음에 궁금한 순서로 간다. 그겁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궁금한 순서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밑바닥에 깔고 있으면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문법 하나하나를 전부 암기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영어가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율법이 몇 개입니까? 613개라고 그래요. 하라, 이렇게 하라 하라 그런 게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하시면 613개인데 그 율법을 전부 다 외워가지고 뭐를 의에 이루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옛날에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게 뭐예요? 한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 딱 두 개다.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만 하더라도 십계명이 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로 부르지 말고 이렇게 4개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쭉 나가는 게 그게 전부 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이죠. 영어의 모든 문법도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 주어 동사 다음에 궁금한 순서로 나간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문법이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지. 그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뭐 관계대명사 배웠던 것도 뭐 대답에는 코마를 찍으면 안 된다. 뭐 대답에는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된다. 뭐 별의별거 아니에요. 막 잡동사님 많이 외웠잖아요. 이 모든 게 이 어순감각 안에 딱 전부 들어간다. 그것을 터득했을 때 영어의 감각이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학교에서 배우는, 입시학원에서 배우는 모든 문법을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원리를 알면 그 모든 문법 배웠던 것이 뼈다귀가 돼서 늘어져 있던 것이 전부 다 살아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 문제를 읽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areas which children are considered good at in sixth grade may not be the same ones in which they excel by the end of their senior year. 이거는 궁금한 순서로 읽으려고 해도 미천이 짧아갖고 잘 안 되는데 뭐이거든? 요거를 이해하는 게 바로 뭐다? 이것을 문법 감각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배운 문법 중에서 상당히 왜곡되게 비틀리게 배워 있는 문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걸 바로 잡는 게 어순감각 문법이에요. 바로 잡아야 돼. 그 중에 아주 큰 거가 몇 가지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을 처리하는 거라든가 수동태라든가 제가 옛날에 속독 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데 빨리 읽으려고 그러면은 몇 단어 안 가서 덜컥덜컥덜컥 계속 걸린다고요. 그 걸리는 것이 뭐냐. 그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 큰 것이 바로 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를 배우면은
수동태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를 들면 뭐 he 학교에서 배운 식으로 하면은 he painted the house. 수동태로 하면 어떻게 한다? The house가 앞으로 나온다. 많이 봤죠? 요거는 by 붙여서 목적으로 뽑는다. 요놈은 그대로 내려오고 was가 붙는다. 이렇게 과거분사가 붙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수동태 문장을 이런 걸 보면 The house was painted by him. 아,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PP. 이것이 수동태다. 그 다음에 by가 나왔다. 이것은 행위자다.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이런 걸 이런 문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transformational grammar. 그러니까 문장을 변형하는 각도에서 공부를 자꾸 시키는 거죠. 이것이 시작이 된 게 옛날에 몇백 년 전에 라틴어 배우던 방법이거든 이게. 근데 이것이 일본 사람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학교마다 전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을 he was considered good at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야. was considered 이거 수동태 아니야. 수동태면 by가 어딨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미로를 몇 가지 돌다가 나오면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지. 제 얘기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요것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함정이에요. 그래서 수동태 이런 문장을 들을 때 The house was painted white 뭐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은 그 집은 칠해졌는데 흰색으로 칠해졌다. 그러면 읽으면 되는 거지. 뭘 이거 가만히 있어봐. 수동태 아니야 이거. 원문으로 회복하면 어떻게 되지? 가만히 있어봐. 주어를 살리고 어떻게 이거를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 대로 그냥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읽는데. 그 읽는데 그것도 알아야지 읽지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보면은 요 세 가지 문장을 보세요. He was happy, he was sleeping, he was killed. 세 개의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시 문법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세 개가 다른 문장이라고 그래요. He was happy는 he는 주어고 was는 비동사고 happy는 보어, 그죠? 그 다음에 he was sleeping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는 잠자고 있다는 과거 진행형 문장이죠. 형식으로 따지면 일형식이라고 그러죠. was는 조동사라고 그러고. 그 모른다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모를수록 좋아 이거. 응? 몰라도 좋아. He was killed 그러면 he는 주어고 was는 비동사고 killed는 과거분사라서 수동태고 문장이 각각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그 교재 만드는 연구를 하고 뭐 미국 사람을 조수로 쓰면서 뭐 교재 개발하고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 저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저거를. 문장을 분류하라 그러면은 엉뚱한 데다 갖다 잡아놓아요. 설명을 해주면 알겠다고 가서는 딴짓 해갖고 계속 그래. 미국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니까 저 사람, 미국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게 전부 한 문장이야. 어떻게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He was,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랬었다야. He was는 그 사람 그랬었어. Happy 붙이면은 행복했었고 Sleeping 그러면 잠자고 있었고 Killed 그러면 죽었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He was happy. He was sleeping. He was killed. 똑같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단지 뒤에 붙은 게 He was. 그는 그랬었다. 뭐가 그랬는지 궁금하죠? Happy. 그러면 아 행복했구나. Sleeping. 그러면 아 잠자고 있었구나. Killed. 그러면 죽었구나. 그럼 끝났다. 그게 뭐 수동태고 뭐고 따질 게 뭐 있냐. 이게 네이티브. 그러니까 영어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영어의 바로 모습이 저거단 말이죠. 저거를 세 가지의 다른 문법이라고 나눠서 가르친 거는 문법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누가 영어를 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하라고 그랬냐. 근데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그 복잡한 프로그램이 이게 엉켜가지고 미로처럼 엉킨 복잡한 회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지. 그게 어려운 거지. 내가 아까 영어가 쉽다고 그러는 이유가 조금씩 이해가 갑니까? 쉬운 거야 그냥. He was happy. 다 같이 he was happy.
그 느낌을 받아봐야 돼요. 아, 이거를 그렇구나. 이해만 해가지고, he was happy. 그는 행복해. He was.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옛날에, 뭐, happy. 행복했구나. He was. 그는 그랬었어. sleeping. 아, 잠자고 있었구나. He was. 그는 그랬는데, killed. 살해를 당했구나. 오케이. 끝났어. 그 느낌을 가지고, 다 같이 he was happy. 또 그는 잠자고 있었어. He was sleeping. 또 그는 살해당했어요. He was killed.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저하고 한 5분만 하면 완전히 몸에 배요. 5분만. 조금만 연습해 볼까요? 자, 그 사람은 행복했어요? He was happy. 자, 입을 크게 벌리고 영어는 소리를 내야 돼요. He was happy. 좀 더 크게 벌려봐요. 자, 입 제조 좀 해야지 안 되겠다. 아, 아, 아. 입, 입이 누가 큰가 시합한다고 생각하고, 아, 에, 이, 오, 우. 붙여서,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오케이, 됐어요. 그는 행복했어요? He was happy. 그 사람은 키가 컸어요? He was tall. 그 사람은 친절했어요? He was kind. 그 사람은 부자였어요? He was rich. 다시 한번, 그는 행복했어요? He was happy. 키가 컸어요. He was tall. 그 사람 부자였어요. He was tall. He was rich. 그 사람은 바빴어요. He was busy. 그 사람은 하도 바쁘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He was tired. He was tired. He was tired. 아, 흥분했어요. 그 사람은 he was excited. He was excited. 피곤했어요. He was tired. 그 사람은 흥분했어요. He was excited. 그 사람은 사랑받았어요. He was loved. He was loved. He was loved. 그는 사랑받았어요. He was loved. 그 사람은 채용되었어요. He was hired. He was hired. He was hired. 채용돼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용했어요. 그는 이용당했어요. He was used. Used. 이용하는 게 used. He was used.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사랑받았어요? He was loved. 그 사람은 취직됐어요? He was hired. 그 사람은 이용당했어요? He was used. 그래서 그게 걸려가지고 잘렸어요. He was fired. He was fired. 다시 한번, 그는 사랑받았어요? He was loved. 그 사람은 채용되었어요? He was hired. 그 사람은 잘렸어요? He was fired. 그래가지고 시루에 빠져서 이상한 데를 돌아다니다가 살해당했어요. He was killed. He was killed. He was killed.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이 발견되었어요. He was found. He was found. He was found. 다시 한번 he was found. 그 사람은 살해 발견되었는데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안 배운 거라고 겁내지 말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궁금한 순서로 붙이라고 했잖아. He was found dead. He was found dead. He was found dead. 그 사람은 발견되었어요? He was found. 살아있는 채로. Alive. He was found alive. He was found alive. 또 그 사람은 발견되었어요? He was found. 울고 있는 채로. Crying. 그 사람은 울고 있는 채로 발견되었어요? He was found crying. 그 사람은 발견되었어요. He was found 죽어가는 채로 dying. He was found dying. He was found dying.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되었어요. 그는 생각되어서 그러면 생각하다, 간주하다, consider. He was considered. He was considered. 뭐라고 간주되었는가 하면 정직하다고. He was considered. Honest. He was considered honest. 그 사람은 유죄라고 간주되었어요. 유죄, guilty. He was considered guilty. He was considered guilty. 그 사람은 생각되어지기를 잘한다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는 생각되어지기를 잘한다고. He was considered good. 잘하는 걸 good이라고 그래. He was considered good. He was considered good. 뭐에 대해서? 영어에. At English. He was considered good at English. He was considered good at English. 그 사람은 잘한다고 생각되어졌어요? He was considered good at, 뭐 할까요?
수영 잘한다고. At swimming. He was considered good at swimming.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1, 2분 상관에 레벨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 사람은 명령을 받았어요. He was ordered. He was ordered. He was ordered. 그 사람은 격려받았어요. He was encouraged. 단어가 좀 세지죠? He was encouraged. 그 사람은 충고를 받았어요. He was advised. He was advised. 다시 한 번. 그 사람은 명령을 받았어요. He was ordered. 그 사람은 격려받았어요. He was encouraged. 그 사람은 충고를 받았어요. He was advised. 뭐 하라고 충고를 받았는가 하면은 영어를 공부하라고. To study English. 그냥 붙이면 돼. To study English. 그 사람은 영어 공부하라고 충고받았어요. He was advised to study English. 그 사람은 명령받았어요. He was ordered. 영어 공부하라고. To study English. 그 사람은 격려를 받았어요. He was encouraged. 영어 공부하라고. To study English. 그 사람은 영어 공부하라고 격려받았어요. He was encouraged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라고 충고받았어요. He was advised to study English. 그 사람은 명령을 받았어요. He was ordered to study English. 따라오면 합니까? 지금 he was 다음에 과거분사 붙는 게 수동태라는 생각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이게 영어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수동태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갖고 어느 천년에 영어를 하냐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하면 영어할 것 같아요? 항상 명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영어는 쉽다. 영어가 이렇게 쉬우니까 수동태를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보다 어려우면 못한다니까. 이거보다 어려우면 못해요. 그래서 he was happy나 he was sleeping이나 he was killed, he was ordered, he was encouraged 전부 다 뭐다? 같은 거다. 그는 이었다, 어떻다. 이었다, 어떻다. 그게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쉬운 거를 하나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코스에 스피킹 엔진, 우리 프로그램 중에 있는 건데 내가 좀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수동태의 기본 개념 배우면은 요 정도의 쉬운 문장 가지고 여러 번 읽고 듣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몸에 밴다고요. 한번 수동태 나가는 걸 보세요. My house was robbed.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집이 도둑 맞았네. Jane came home late. Jane은 집에 늦게 왔습니다. 왔더니 난장판에 The door was open. 문이 열려 있었고 The mirror was broken. 거울은 깨져 있었고 The clock was dropped. 시계는 떨어져 있었고 Her clothes wasn't there. Her clothes was scattered. 그녀의 옷은 scattered.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어디에? On the floor. The carpet was turned over. 카펫은 뒤집혀 있었고 She was shocked. 그 여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들었어요? Oh, no. 그건 뭐 해석할 거 없죠. My house was robbed. 내 집이 도난당했네. 내 집이 털렸네. 쉽게 말하면. 내 집이 털렸네. 자, 이걸 박자맞춰 한번 해볼까요? 시작. Jane came home late. 네, 따라하세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Jane came home late. 문이 열렸고 the door was open. The door was open. 박자 맞추세요. The door was open. 거울이 깨져 있었고 the mirror was broken. 시계는 떨어져 있었고 the clock was dropped. 옷들은 흩어져 있었고 her clothes were scattered. On the floor. 카펫은 뒤집혀 있었고 The carpet was turned over. 그 여자는 충격받았어요. He was shocked. Oh no, my house was robbed. My house was robbed. 다 같이 My house was robbed. 읽다 보니까 그냥 그 느낌으로 들어오죠? 수동태라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읽어봐요. 자, 처음부터 나하고 같이 한번 읽는데 그냥 뜻을 생각하면서 따라가 보세요. 시작! Jane came home late. The door was open. The mirror was broken. The clock was dropped. Her clothes were scattered on the floor. The carpet was turned over. She was shocked.
Oh no, my house was robbed. 우리 집이 도난당했네. 이 정도 되면 안 보고 말한다고요. 집이 제인이 집에 늦게 왔어요. Jane came home late. 문이 열려 있었어요. The door was opened. 거울은 깨져 있었어요. The mirror was broken. 시계는 떨어져 있었어요. The clock was dropped. 그 여자의 옷들이 널려 있었어요. Her clothes were scattered on the floor. 카펫은 뒤집혀 있었어요. The carpet was turned over. 그 여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She was shocked. Oh no, 내 집이 털렸네. My house was robbed. 이해가 가죠? 이게 수동태. 그러니까 기초에서 공부할 때는 이 정도의 예문을 가지고 뭐를 받는 겁니까? 문법 감각. 문법 감각이죠. 이게 과거분사가 들어가면서 할 때 이 느낌이 난다는 문법 감각이 붙으면 was가 떨어져 나가도 was가 떨어져 나가고 그냥 가서 붙어도 그 기분이 가서 붙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얘기가 있었죠. Aptitude test taken. Taken 뭐예요? Take가 된 취해진 적성 검사. 그 감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과거분사가 갖고 있는 그 감각이 들어오면 이거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게 다 뚫린다. 조금 더 나가면 마찬가지죠. The police were called, 경찰이 불려왔고, they looked around the house carefully, 집을 전체 둘러보고, 그랬더니 the milk was spilled on the floor, 밀크가 바닥 위에 엎질러졌고, footprints were everywhere, 발자국이 사방에 있는데, they were too small, 너무나 작았다. Suddenly they heard something, mew mew, 야옹야옹 소리가 들렸다. The cat jumped into the house, cat이 뛰어들어왔어요. It was covered with milk. 밀크로 뒤집었었는데 Jane yelled, you little troublemaker. 그러니까 누가 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느낌을 가지고 듣고 읽고 그러면은 수동태가 자기거가 된다 이거죠. 이게 기본 단계.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아까 한 것처럼 뭐 he was encouraged to study English. He was advised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나하고 한 지금 10분 했는데 수동태 개념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구나. 들어왔잖아요. 이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평생 가는 거지. 이걸 뭐 외울 거 뭐 있어요. 이게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엔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엔진이라고 해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제 우리 지금 본 거는 스피킹 엔진 프로그램 중에서 수동태의 기초 부분 연습시키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기 나가면은 그래서 딱 보면은 areas which children are considered good. 이건 느낌이 오죠? Children are considered good. 아이들이 잘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area. In sixth grade, 6학년 때 그것이 may not be the same ones. 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이제 잘 나갔는데 인위치 그러고 뭐가 또 닦아서 걸린단 말이에요. 인위치. 요게 영어를 읽다 보면은 커다란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큰 장애물. 장애물이 뭐 후 위치 아니고 나가는 것도 그런데 그 앞에다가 in, about, of 뭐 이렇게 붙으면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면 입시 문법으로 뭘 배웠어요? 뭐 줄 긋고 뭐 긋고 그러면서 이제 올려붙이고 내려붙이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항상 명심할 거는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를 할 때 어렵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야 그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은 미국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어려운데 이 사람이 어렵게 이렇게 썼을 리가 없다고요. 뭔가 쉬운 거를 내가 어렵게 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 개념으로 보자. 관계대명사가 바로 그겁니다. 관계대명사 갖다 붙이는 건데 나하고 이것도 한 5분만 연습하면 그대로 돼요. 조금 연습해볼까요? 대답 안 하면 안 할 거야. 나도. 근데 나는 뭐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사람이야. 자, 이런 말을 해봅시다. 집에 있는데 뭐가 공이 하나 휙 날아오더니 와장창 소리가 나고 창문이 깨졌어요. 쫓아나가서 그 녀석을 잡아서 지금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에 잡아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파출소에 갔거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집 창문을 깬 그 창문을 깬 그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금버 급하니까, you know, this man window, you know, 와장창, you know, man window, break. 이러고 이제 엉터리가 나가면 그런데 좀 교양 있게 얘기해보자 말이야. 이 사람이 그 창문을 깬 그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창문을 깬 그 남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남, 우리말로 말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문장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그가 그 창문을 깼습니다. 자, 그걸 영어로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그 다음에 그가 그 창문 깼습니다. He broke the window. This is the man. He broke the window. 그렇죠? 이 있어요? This is the man. He broke the window. 근데 This is the man. He broke the window.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그가 그 창문을 깼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이에요. 이걸 붙여보자. 이 사람이 그 창문을 깬 바로 그 남자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면 간단해요. This is the man. He broke the window. He를 who로만 딱 바꾸면 돼요. He 해봐요. He. Who. 입술 내밀고 바람만 좀 부으면 돼요. Who. Who broke the window. 그 창문을 깬. 이렇게 돼요. Who broke the window. 됐죠? 연습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자, 박자 맞춰서 This is the man. 영어는 박자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This is the man. 자, 입을 좀 더. This is the man. 그 창문을 깬.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 This is the man who broke the window. 오케이, 잘한다. 자,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나를 사랑하는? Who loves me? 사랑하는 표정. Who loves me?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입니다. Good. This is the man who loves me.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자, 그게 원래 This is the man. 영어를 공부하는 Who studies English? Who studies English? 이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studies English. 다시 한번. This is the man who studies English. 나와 함께. With me. 정철학원에서. At 정철 school. 매일같이. Every day. 처음부터 붙여서 시작. This is the man who studies English with me at 정철 school every day. 다시 한번 시작. This is the man who studies English with me at 정철 school every day.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위층에 사는. Who lives? Upstairs. Who lives upstairs? 이 사람이 위층 사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lives upstairs. 이 사람이 아래층 사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lives downstairs. 자, 박자 맞춰요. 놀지 말고. This is the man who lives downstairs. This is the man who lives downstairs. 이 사람이 옆집 사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lives 옆집. 옆집이 뭐예요? Next door. This is the man who lives next door.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그 창문을 뺀 who broke the window. 이 사람이 그 창문을 깬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broke the window.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나를 사랑하는 who loves me.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loves me. 이 사람이 그 남자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who studies English. 나와 함께 with me. 정철학원에서 at 정철 school. 매일같이 everyday. 이 사람이 매일같이 정철학원에서 나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바로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studies English with me at 정철 school everyday. 이 사람이 위층 사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lives upstairs. 아래층 사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lives downstairs. 이 사람이 옆집 사는 그 남자입니다. This is the man who lives next door. 오케이, 잘하죠? 지금 who를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당신은 그 남자를 아시나요? 뜸을 들여서 좀 어려운 거 나올 줄 알았지. Do you know the man? Do you know the man? 문가에 서 있는.
문과의 같은 거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죠. Who is standing at the door? 당신은 문과 안에 서 있는 그 남자 아시나요? Do you know the man who is standing at the door? 다시 한번. Do you know the man who is standing at the door? 당신은 그 남자를 아시나요?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Who is playing the saxophone? 당신은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를 아시나요? Do you know the man who is playing the saxophone? 무대 위에서? On the stage. 저쪽에 있는? Over there. 당신은 저쪽 무대 위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를 아시나요? Do you know the man who is playing the saxophone on the stage over there? 포기하지 말고 따라와요. Do you know the man who is playing the saxophone on the stage over there? Okay. 당신은 그 남자를 아시나요? Do you know the man? 아기를 안고 있는. Who is holding a baby? 그냥 holding a baby 하면 붙들고 있는 거예요. In his arms. Who is holding a baby in his arms? 당신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남자를 아시나요? Do you know the man who is holding a baby in his arms? 비를 맞으면서. In the rain. 길 저편에서, 길 건너편에서.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street. 저쪽에. Over there. 당신은 길 저쪽 건너편에서 비 맞고 애 안고 있는 그 남자를 아시나요? 네. Do you know the man who is holding a baby in his arms in the rain across the street over there? 해봐요. 놀지 말고. 시작. 주어를 좀 써볼까? 내 위층에 살고 있는 그 남자가 The man who is living The man who lives upstairs The man who lives upstairs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어요. Is playing the saxophone 무대 위에서 On the stage 저쪽에 Over there 위층에 살고 있는 그 남자가 저쪽 무대 위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어요. The man who lives upstairs is playing the saxophone on the stage over there. 영어를 공부하는 그 남자가 The man who studies English 나와 함께 with me 정철 학원에서 at 정철 school 매일같이 everyday 매일같이 정철 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그 남자가 나와 함께가 빠졌다. The man who studies English with me at Chungcheol School every day. The man who studies English with me at Chungcheol School every day. 아기를 안고 있어요. Is holding a baby in his arms. 피를 맞으면서. In the rain. 길 건너편에서. Across the street. 저쪽에. Over there. 나와 함께 정철학원에서 매일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그 남자가 저쪽 길 건너편에서 피 맞고 안고 있어요. 시작. The man who studies English with me at Chungcheol School every day. is holding a baby in his arms in the rain across the street over there. 할만하죠? 이거 외워서 했어요? 그냥 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어순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한 게 어순감각 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